간맨 에세이 성의껏 성경 읽기.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 읽기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는가도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 선입관으로 읽고 대충 읽고 의무감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 본질을 만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사람 구주와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이란 제목의 메시지에 인용된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읽었습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겐 이 구절이 새로울 것도 별로 추가로 알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고 관련 구절도 읽고 간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외우자 이 한 구절을 제대로 누리는데도 근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위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문득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 하던 연극 대사였던 것이 회상되었습니다. 그렇지, 구주가 나셨지. 그러나 반복해서 읽고 관주의 도움을 받아 다른 구절들도 추구한 결과 평범해 보였던 위 구절을 통해 너무나 풍성한 것이 누려졌습니다. 우선 오늘 나셨으니 라는 그러니까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아이 낳을 것이라는 인간의 관념 안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날입니다. 오,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한 날, 다윗의 동네, 여긴 또 어딘가 하고 앞뒤 문맥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아하,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에게 이들은 조금 위를 읽어보니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속죄를 주장하는 칼빈 교리와 모든 백성들을 위한 이라는 성경 본문이 자꾸 제 안에서 대비되었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구나. 구주가 사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이 구주입니다. 구주. 얼마나 많이 들은 말인지요. 그러나 이 구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오,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에 대한 관주와 각 본문들을 찾아 읽어가다 보니 이 한 단어 때문에 아침에 누가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일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1장 1절, 2장 3절, 디도서 1장 3절, 2장 13절, 3장 4절, 유다서 25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 구주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제 이격만 가리키고 성부는 제외되는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읽고 믿어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을 텐데. 아침에 운동하면서 다시 PDA를 꺼내들고 위 구절을 영어로 읽고 기도했는데 오늘따라 Savior 앞에 있는 A라는 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분 구주는 과연 누구신가? 신학, 박사학위가 고귀해 보여도 그렇다고 성경 말씀보다 권위가 있는가? 애석하게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에게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미련하게 그리고 고지식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 한 분 뿐이십니다. 다른 주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멘.